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 미녀 사랑하시고 무용 좋아하시는 임부원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부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아마 무용 얘기부터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죠. 무용 먼저 시작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무용에 대해서 추억은 어떠셨어요? 언제부터 내가 무용 한번 해야지 그런 생각 드셨던가요? 아, 제가 초등학교 때 서산으로, 충청도 서산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 쌀집하는 따님이 그 교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학생들을 집안에 모아놓고 무용을 막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무용이 하고 싶어서 담넘으로 막 봤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거를 보시고, 너 그거 하지 말라고, 무용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국악이나 민요 이런 쪽에는 눈을 못 떴죠, 그 그때 어머님 아버님이 엄하셨나 봐요. 당시에는. 예.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셨던지요? 아버지는 이제 교직에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뭐 싸움 같은 것도 못하고, 저희는 싸우고 뭐 이런 생활을 안 해봤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싸우는 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 선생님 따님이니까 나중에 그 아버님이 나중에 다른 또 교장 선생님도 하셨던가요? 예. 예, 그렇죠. 교장 선생님 이제 역임하시고 정년 퇴임하시고 그러면은 어렵죠. 교장 선생님 따님이 싸움 안 그, 그 동네 그 고을 소문날 걸요 아마. 그렇죠. 담장 너머로 춤추는 거 구경했던 예, 그 소녀 시절이 생각나시겠군요. 예. 그걸 언제쯤 푸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제 50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제가 탁구를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탁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게 되잖아요. 거기 이제 아는 언니가, 야, 너요 장구나 하지 뭔 탁구를 하냐 이래요. 그래서, 아우, 나 그거 못해요. 난 탁구나 하고 운동이나 해야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야, 그거 말고 이거 하면 재밌다, 한번 와서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장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주변 언니가, 야, 무용하면은 너무 좋으니까 무용하러 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우,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저좀 겁이 나네요 이랬어요. 그 겁이 나서 이제 처음에는 못했는데 나중에는 접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민요가 또 생각나잖아요. 민요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음악을 이제 그 무용하면서 음악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거 민요를 배워야 되는구나 이래서 이제 그 민요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설정고 치는데 이제 아는 언니가 그래요. 야, 너 여기에서 섞지 말고 그 노래를 하러 나와라, 목소리가 좋은데 왜 여기에서 섞고 있냐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아우, 그래, 나도 민요를 하고 싶은데 제 목소리가 너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우, 나는 민요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래서 그랬더니, 아니야, 너 목소리 좋으니까 밖에 나와서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제 동사무소 쪽에서 탁구부터 시작을 예. 하셔가지고 아, 그때는 날라다니셨죠? 예, 아주. 그렇죠. 그때는 이제 에어로빅도 막 밤에 하고 살찌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언니 따라 설창구로 가고 또 언니 따라 또 무용으로요. 무용으로도 가시고 예. 아, 그 언니분을 만나봐야 되겠네요. 그 인도해 주신 분이 지금 또 아주 그 언니는 남도창을 잘해요, 아주. 설창구 칠 때는 장구 치면서 이제 무용에 대한 욕심 어떠셨어요? 무용 가수도 한 세월 거기서도 춤을 추셨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한춤, 입춤 이런 것도 다 하죠. 장구춤 접하다가 그만뒀어요, 제가 다리하고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요. 그러니까 무용 쪽은 지금 그럼 당분간 쉬고 계시는 거예요? 쉬는 것보단 못할 것 같죠, 다리가 불편해서. 그럼 탁구 치다가 혹시 삐지셨나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이제 민요를 접하다 보니까 그 아는 언니들이, 저는 언니들을 참 많이 따라요. 그래가지고 그 아현동의 김영수 선생님 잘 가르치신다고 한번 가보자 해서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배우다 보니까 저는 입을 못 띈다 그랬잖아요. 못 띄는데 또 다른 언니가 야 광명에 잘하는 선생님 계신다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다가 보니까 영등포에서 차를 내리다가요 제가 바닥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광명시도 못 가게 됐어요. 그때 부상이 좀 크셨나 봐요. 예. 말하자면 차 버스 계단에서 그대로 쭉 미끄러져서 땅에 그대로 엉덩방을 찍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입원도 하고 이제 예, 치료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미녀 찾아 가다가 예. 그것도 역시나 언니 따라 갔던 거 예. 아니에요? 그 남도창 좋아하신다는 그 언니신가요? 아니요, 그 언니 아니고 지금 광명에 사시는 분이에요. 자기 지역구로 초대했다가 그렇게 된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자기 지역구로 와달라. 아 그리고 아 근데 민요 배우시면서도 가끔 그렇게 언니 따라 어디 잘한다더라 가보자 가보자 그렇게 나들이 나가나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또제 목소리가 가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영희 선생님 또 남도창 하시잖아요. 그래서 불교 방송에서 그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또 갔어요. 목소리 좀 굵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도 이제 가다 보니까 다리가 이제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가다 말았죠. 그래요. 예,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요. 예. 고향 쪽은 어느 지역에서 나으셨는데요? 전라북도 익산에서 아, 났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으신 걸로 보면은 뿌리는 남도인데 목소리가 가늘다 가늘다 하셔가지고는 경기로 언제 언니 따라가신 거죠, 그것도. 예. 아, 근데 그 미녀 찾아서 선생님 한번 가보자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렇게 갔다가 버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부상을 크게 당하시고 입원하실 정도면 그래서 무용 못 하시게 된 거예요? 아유, 아유. 그거는 전혀 이제 허리하고 다리가 아프니까 무용은 전혀 할 수가 없죠. 탁구까지도 못하죠. 이제 앉아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그 언니 따라 그 광명에 그 언니 따라 가시는 아유 세상에. 가끔 그 언니 만나시나요, 지금도? 예.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런 이제 미녀로 또 오셨는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 미녀가 위안이 되겠네요. 탁구 못 치시죠, 예, 또 무용 못 하시지, 설장구 못 매시지 하니까 결국은 경기 미녀 쪽에 위안을 많이 받겠군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른 악기는 필요 없다. 목악기가 중요하다. 아, 그래요. 우리 임보님께서 이제 마침내 경기 미녀 쪽에 마음을 좀 두셔야 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셨겠네요. 이건 정말 웃을 수도 없고, 네,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무용도 접으셨고 또 탁구 운동까지 접으셨는데, 그래서 경기 미녀, 예, 근간에 배우신 미녀 중에서 애창곡 한곡 잠깐 들려주시죠, 한번. 예, 제비가 아이고, 그럼 하겠습니다. 경기 12 작가도 이미 들어가셨나요? 예, 제가 작년에 전수증 땄고 그 전에 이제 강사 자격증 1급 땄고 아, 놀랍습니다. 예. 아하. 어느샌가, 어느 사이엔가 벌써 그렇게 미녀 살림 많이 차리셨군요, 그냥. 그래서 강사까지요. 예. 12작가 중에서, 경기 12작가 중에서 제비가, 예, 우리 임변님 소리를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만첩산 중
간다. 예예, 무용 사랑하시고 예, 지금 경기민요 배우고 계시는 임부원님, 예, 12작가 제비가 들었습니다. 이제 잡가까지 들어가시고 우리 경기민요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뭐 강사님 이제 자격증까지 또 따셨다는데 앞으로 하실 일 좀 있잖아요. 우리 임부원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 저희는 지금 그 양천구에서 그 노인대학 있죠. 예, 예.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대 이제 계절적으로 하는데 예, 예.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고 요양원에 이제 봉사도 가고 예, 이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봉사도 많이 하면서 이제 가르치고요. 예, 예. 그런 가르치고.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가끔씩은 민요 배워가지고요. 이제 12작가까지 다 이렇게 배워서 민요 배우셔가지고 언니 따라서 또 따로 갈 때가 있을까요 이제? 또 하고 싶으신 일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글쎄요. 제가 다리만 괜찮으면 무용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가 술 네. 드시고 오시면 네. 학춤을 이렇게 아유. 추던 모습이 네. 가끔 생각이 많이 나요. 아버님 합춤이라고 그러셨죠? 네. 아버님이 술 한잔 드시고 이렇게 기분 좋게 돌아오신 날은 마당에서부터 학춤을 추시나요? 예, 대문에 이제 딱 예. 들어서면서 이제 아, 학춤을 예. 딱 추시면 예. 저희 엄마랑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아. 막 즐겁게 웃죠. 아. 그때 어릴 때 봤을 때 그 아버님의 대문간에서 마당까지 예. 그 학춤은 아주 드문 집안 아주 그 잔치였겠네요. 그렇죠. 아버님 그렇게 교육계에 계신 아버님이 예. 학춤을 추시면서 들어오는 가끔 임부원님 그 무용하면서도 그런 아버님 생각 나셨겠어요. 지금은 네. 몸 다치셔가지고 무용을 접으셔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좀 어떻게 재활하고 하는 그런 과정 통해서 회복될 가능성은 없던가요? 있겠죠. 제가 대전에서도 치료받고 이제 서울에서도 하고 이랬는데 또 제가 류마티스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양대병원도 지금 치료받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예. 아버님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예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무용에 예, 예. 이제 좀 조예가 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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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도 이제 힘 내서 재활하시고 또 다시 몸 예전처럼 탁구도 치시고 예. 무용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기민요 쪽 앞으로 목표 이제 노인대학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시고 또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찾아가시는 일도 하시고 그러겠네요. 네. 예, 지금 현재 국사모에서 그런 일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제가 아파가지고 예. 그동안 못 나왔어요. 그래서 국사모에서 하고는 싶었지만 예. 몸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 못했어요. 예. 그럼 지금 그 노인대학 쪽 나가고 그런 쪽은 계절별로 예. 나가서 가르치시나요? 노인 예. 어르신들? 예. 아, 그래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노래 배우고 예, 장단 맞춰서 합창해서 부르기도 하고 예. 예, 그런 자리 마련하시겠군요. 예. 그래요. 우리 임부원님 앞으로도 예, 국악사랑 꾸준히 하시면서 경기민요 사랑하시면서 또 부지런히 재활하셔서 춤추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첩산 중 늙은 봄 살찐 함께를 물어다 떠나
일라서산 해는 떠